오늘 은내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로 타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유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간영의 달로 많은 행사와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다 만나진 못하지만 어, 그래도 마음을 전달하며 가정이 더 우애가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께 쓰임받는 가정으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 기쁨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으며 살리는 도전을 할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저도 아빠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인데요. 우리 딸이 아직도 아빠 아빠 부르면은 아직도 어색합니다. 어, 내가 아빠인가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주 전에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23일날 새 생명 초청을 위해서 기도회도 하고 새 생명 초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구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한 영혼을 살리려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참석할 수 있도록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하려는 마음으로 어, 준비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전도를 할수 있도록 전도지에다가 마스크까지 이렇게 넣어 주셔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며 인도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면 이제 아기가 세살된 아기가 계속 매일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있으니까 제가 사역을 마치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밖에 데리고 나오는 어,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신나서 막 뛰어다닙니다. 어, 그러다가 생각난 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전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 마스크 같은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딸 아이를 딸 아이와 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조금 아주 조금 이쁘게 생겼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분홍색 곰돌이 옷을 입혀서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하는데 어, 그 이쁜 아이가 그냥 전도제를 주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옆에서 어, 마스크가 있으니까 한번 받아 가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10명 중 18명은 이렇게 받더라고요그 중에서도 뭐 정중히 사양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 함께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 렘넌트가 아무런 동기가 없이 응답이 있거나 응답이 없거나 그냥 아빠랑 함께하는 이 시간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신까지 행복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우리는 조금 전도가 되어지면 기분이 좋고 조금 전도가 안 되어지면 낙심하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 우리 일평생 평생에 해야 되는 이 전도가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 렘넌트에게 복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전도를 할수 있다라는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대열 속에 있게 할수 있도록 전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렘넌트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분명히 깨달은 줄 믿습니다.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전달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쓰여진 갈라디아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라 도시나 장소에게 쓰여진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겁니다. 어, 이런 면에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과 다르게 특정 교회에게 쓰여진 다른 서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서신의 내용이나 사도행전 연결, 연결성으로 봤을 때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올, 사도 바울이 서신들 중에 가장 먼저 쓰였던 글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 지역의 교회들을 거짓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어,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대 기독교회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의 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무리들.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 지키거나 유제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야기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율법을 온전히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 최고의 표시다 주장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받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일과 칭찬하는 일 이런 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바울의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님들아 율법으로는 우리,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 학문 아래 종노릇 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 하지 마라. 종교생활 하지 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온전한 복음을 듣고 각인하시기, 각인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보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떠나있을 때그 체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얼마 전에 어느 지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도 그러겠지만, 그 지사님은 역시 아주 복음을 아주 귀하게 들으셨고, 정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확실하게 발견된 지사님이셨습니다. 매번 말씀을 듣고 포럼할 때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 감사를 포럼 하셨기 때문에 참 믿음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죽고 싶다 라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갔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말씀을 듣고 답을 발견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예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아주 오래된 사건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6장의 체질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바벨탑을 쌓고 있던 우리였는데 이체질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시더니 자신의 젊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가정을 힘들게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많은 형제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셨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잘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젊었을 때 너무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때 했던 그 생각이 문득 지금 들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느냐?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새로운 각인으로 바뀌는 시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사탄은 우리를 언제 속이려고 하는가?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으면 사탄이 안 찾아옵니까? 성경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40일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나타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간계를 능히 이길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체질로 돌아가, 돌아가려 하는 것 이걸 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라고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체질은 똑같습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서 종로를 타려 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그냥 피만 바르고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에 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타자.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거에는 지장이 없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율법에 매어서 우리가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아직도 정치못 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하는 종교 생활 하려고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육 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예전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감사하지지요. 이것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것 또한 감사하신가요?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 힘든 문제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냥 주님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누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에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세상이 알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보이는 것이고 왜매 순간, 매 주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유가 발견된 사람들이고 왜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보이는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그런 분들은 영적인 눈을려고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만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되어 살아가는 것인구나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적 문제인 것이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인 것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모든 것을 이 공허함을 무엇소로 채워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이 시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참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적 응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적 응답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다라고 응답받는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들의 만남. 그리고 성령께서는 캠프 팀을 만들어 이 37나라를 살리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몇 시간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기도와 현장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몇 시간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현장은 멀어졌고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왜 역사하셔야 되는가? 우리를 통하여. 왜 우리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는가?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사역 속에 들어가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종이 되었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축복이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사역 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전도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오십니까? 생각의 치유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아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 증, 명.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숨을 살아서 숨을 쉬게, 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아비가 마귀인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도가 부담이 아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어찌 인도받을지 좋을지 이 일을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지 이렇게 먼저 생각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